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대변에 방패장에 낚시터 소개를 한번 시기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빨간 등대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빨간 등대 줌을 좀 당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빨간 등대를 줌을 조금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저 빨간 등대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보시고 낚시를 하게 된다면, 병예동과 강성돔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잡고기를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 옆으로 잠깐만 돌리게 되면은, 요 방패장 요 끝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배딱 지나가는데 저 자리입니다. 겨테라포트 딱 끝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병예돔 칠 때는 병예돔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쫙 가면서 전부 다 낚시터가 됩니다. 대변에 줌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 밑으로 다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인트가 꽤 깁니다. 대변항 포인트 꽤 깁니다. 자, 여러분들 쭉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딱 멋지다. 줌을 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대변에 저게 자체는 진짜 포인트가 꽤 나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저 밑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쫙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꽤 길지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깁니다. 자, 여기서 이어 기장에 있는 죽도 갯바위에 촬영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두 군데를 지금 소개를 시기 보겠습니다. 한 군데 더 갯바위를 소개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변에 있는 죽도입니다. 자, 죽도 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 걸어서 난자를 발로는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있는데 물도 너무 안 맑고 좋은 장면인데, 제가 낚싯대를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 포인트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요게 지금 제일 안에 있는 요게가 갯바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거는 지금 파란 건물 자체 보이는 거는, 저거는 죽도에 있는 별장입니다. 자, 저 앞에서 지금 걸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항상 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포인트가 굉장히 많네요. 오늘 옛날 생각나서 한번 돌아와 봤는데, 예, 전부 다 지금 수심이 엄청나 나옵니다. 이게 자체가. 딱 바람만 안 불면은 참 좋겠는데. 자, 다시 대변 쪽으로, 대변 빨간 등대 쪽으로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 포인트는 제가 알기로는 6월달부터 병해돔이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겨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오종이 올라오고 있는지. 평소에는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저 갯더러포트에 저기를 못 내려갑니다. 제가 저기서 촬영을 한번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텐데,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자, 요 밑으로 쭉 가면서, 요 밑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전면은 보면은 전부 다 이 낚시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줌을 좀 땡겨볼까요? 사람들 낚시하고 있나? 여기 보면은 보일 텐데. 휴대폰 자체 내에서는 화면이 작아가지고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안 그래도 안 좋은 데다가. 자, 요렇게 쫙. 요 자리가 전부 다 낚시터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낚시터입니다. 이게 저 입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더 내려볼까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자, 낚시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이렇게 전부 다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변항입니다. 여기는 대변항. 대변. 여러분들 어디신지 잘 아시겠죠? 한번 이렇게 이런 데도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한 번씩, 포인트 잘 모르는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찾아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